잠은 좀 주무셨어요? 조금 잤어요. 어제보다는 생생해요. 아, 다행이네요. 키 조합이랑 손가락 모양이랑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약간 그리고 네, 보니까 맞아요. 네. 바이브 같은 경우에는 트랙패드로 표정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네. 그쪽 표정에다가 애니메이션을 설정해줘가지고 표정을 바꿨고 네.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트랙패드가 아니고 손가락 모양으로 표정을 만들다 보니까 근데 인덱스도 트랙패드가 있긴 한데 그걸로 그냥 바인딩을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변하죠. 표정 변하는데요? V 해보시겠어요? V 하니까 약간 상기된 표정으로 변하고 바이브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그 선명에 맞게 설정해주시면 표정이 바뀌는 것 같아요. 폴더 아무데나 들어가셔가지고 애니메이션 전용 폴더를 하나 만들어주신 다음에 일단은 크리에이트 들어가신 다음에 애니메이터 오버라이드 컨트롤러를 하나 만들어주셔야 돼요. 네, 만들었습니다. 인스펙터 보시면 컨트롤러 보이시죠?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데 그쪽에 아바타 컨트롤러 템플릿을 넣으셔야 돼요. 아바타 컨트롤 템플릿. 그럼 막 기본적으로 VLT에서 지원하는 표정들이 일단 들어가 있는 건데 이제 거기다가 네. 애니메이션을 만들어가지고 네. 보시면 막 핑거포인트, 피스트, 핸드건, 핸드폰이라고 적혀있죠. 네네. V를 해가지고 표정 받고 싶다 하면은 빅토리에다가 네. 지금 그러니까 여기 있는 리스트가 VRChat에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애니메이션 리스트인 네. 거고 이게 수만큼 표정을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그러면 썸즈업이랑 빅토리, 그러니까 따봉 할 때랑 빅토리 할 때랑 폴은 뭘까요? 떨어질 때 표정인 거. 그거는 이제 중력이 바뀌면 네, 그 높은 데서 아래로 떨어질 때 모션 같은 거. 이게 표정 말고도 그냥 움직이는 모션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거든요. 앞으로 갈 때, 뒤로 갈 때. 세세하구만. 일단은 손가락 움직임만 한번 해보죠. 네. 애니메이션 폴더에서 오른쪽 네. 클릭을 하신 다음에 네. 드래그를 하셔서 그 돌순이 더미에다가 드래그를 해주셔야 돼요. 들어간 거예요. 그게. 들어간 거예요? 이제 이걸로 저희가 만드는 거예요, 표정을. 근데 일일이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저 빨간색 녹화 버튼을 이용해서 만드는 게 빠르고 편하거든요. 그 기본적으로 템플릿은 없나요? 아까 보니까 그 웃는 표정 같은 것들 템플릿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또 말씀드린 게 랩이라는 표정이 웃는 표정일 것 같으면서 이 표정 프리셋이 있는데 프리셋은 아니고 블렌드 아마도 쉐이프키 거예요. 블렌드 쉐이프라고 네 블렌드 쉐이프 네네 네. 이걸로 표정을 바꿀 수 있거든요. 아마도 거기 있는 사람이 말한 건 이거를 파라미터를 조정해가지고 표정을 만든 거거든요. 이거를 조합을 해가지고 네. 웃거나 웃는데 막 그냥 눈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눈썹도 움직이고 입도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가지고 표정을 만드는 네. 거예요. I angry 이렇게 메롱 애니메이션에서 녹화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저걸 움직이면은 그 애니메이션이 모두 다 그 네. 레코딩이 돼요. 그 애니메이션 네. 저희들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표정을 만드는 건데 네. 레코딩 네. 버튼을 눌러주시고 네 눌렀어요. 캐릭터가 좀 이상한 포즈가 돼 있을 거예요. 한번 게임 한번 보시겠어요? 이래서 저걸 해야 되나 봐요. 더미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아 꼬이니까 만약에, 아. 네 이게 꼬여가지고 그런 거고 아. 정하셨으면 이제 다시 레코드 버튼을 한번 더 눌러주셔서 네. 끄고 이 지금 파라미터가 지금 0초에 멈춰 있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컨트롤 C를 해서 복사를 하신 다음에 컨트롤 C를 해서 복사를 하고 0.01초에 그 게이지를 드래그해서 옮겨주세요. 이렇게요? 컨트롤 V 하면은 0초에서 0.01초 사이로 그게 무한 반복이 되는데 진짜 속도가 빨라가지고 사람들은 이제 눈치채기 어렵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따봉하고 있을 동안은 이 표정을 유지한다. 약간 이런 네. 거고 그런 거예요.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애니메이터 오버라이드 컨트롤러로 돌아가셔가지고 썸잡이니까 그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갖고 썸잡에 넣어주시면 넣고 그럼 이제 썸잡하면 나오는 거예요? 예. 오버라이드 컨트롤러를 이제 네. 쫄순이 오리지널 있잖아요. 네. 범위 말고 네. 네. VLC 아바타 디스크립터의 커스텀 네. 스탠딩 애니메이션하고 시팅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서 있을 때랑 앉아 있을 때랑 다르게 나아질 거거든요. 표정이 이제 두 개 다 넣으면 서 있을 때랑 앉아 있을 때 둘 다 되는 건데 똑같은 거고 그럼 여기다 연결시켜주면 되겠네요. 일단 베이스 익스프레션 그러면 지금 썸즈업에 대한 거는 완료가 된 거네요? 네, 완료가 된 거예요. 뭐 이 정도면 뭐 일단은 뭐 표정 구현하는데 한 20분이면 되겠는데? 지금 가르쳐줄 거 다 가르치는 거죠, 지금? 네, 더 이상 가르쳐주실 거 없을 것 같은데? 자, 일단 페이스 익스프레션에서
그러면 이제 그 더미를 디스에이블하고 더미를 디스에이블하고 본체를 켜면 되는 거죠. 페이스 커스텀 스탠딩 애니메이션에서 잘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페이스 커스텀 애니메이션. 네, 그거 클릭하셔가지고 이걸 클릭해서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네. 상태에서 업로드 하시면은 아직 해가 안 떴는데 과연 한 방에 성공한다면 이제 해가 안 떴는데 업로드 끝인지 아닌지는 테스트해봐야 알겠죠. 과연 손 동작을 취했을 때 표정이 나오면 뭐 거의 완성된 거 다름없겠죠. 다 완성되면 오늘은 잘 거예요. 다 완성되면 잘 거고 양손 다른 동작 하면 표정 조합도 가능하다. 아, 좋네. 과연 똘순이의 똘순이가 지니아의 표정은 제대로 나올 것인가. 더 이상 똘순이가 아닙니다. 지니아입니다. 여러분 명심해주세요. 똘순이 따위는 이제 없다. 이제 지니아다. Change. 됐다. 됐다. 이 표정 되게 좋죠? 약간 그 하루이 표정이죠? 이렇게 완성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야, 그래도 선생님 덕분에 뭐 혼자서 섭질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한 4-5시간 할 거 진짜 1시간으로 줄였다. 아 근데 요즘 그 막 이렇게 막 하나하나 계획 세워놓고 하나하나 해나가니까 되게 잘 때 좋아요. 보람차게 수면을 즐길 수 있습니다. 와 근데 신기하지 않나요? 저도 근데 솔직히 이거 만들다가 찍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막 진짜 꼬라박고 도와주는 사람 있으니까 되네 이게.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송 시청 감사드리고요. 다음 방송에서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바이버 똘삼으로 영생을 얻었으면 어떡함. 자 이제 버추얼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일단 정리를 해봅시다. 버추얼 유튜버! 아 그래! 저거야! 컴파리! 어? 용파리 버튜버! 엔지니어에서 N을 빼고 지니어! 지니야? 자 여기다가 이제 저거 포니테일 달면 돼. 야 드디어 입혔다. 아 그래 옷을 이렇게 입혀야지. 블렌더도 한번 써보자 그래. 똘순이 머리가 백발이 되었어. 일단 어쨌든 지금 SDK하고 그거 쉐이더 설치했어요. 그래비티가 머리카락 무게가 맞네. 데마시안 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 shop.demasian.com